안녕하십니까. 마이크가 고장나서 한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비에나입니다. 대신 그만큼 늦은 만큼 많은 예쁜 제품들 가져왔으니까 화내지 말아주세요. 블링스타 VIP만큼 일단 블링스타 제품이 빠질 수가 없겠죠?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언밸런스 귀걸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 언발을 굉장히 많이 구매했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에 비해서 이제 무게감도 적고요. 이제 언발이기는 한데 좀 되게 매력적으로 통통 튀는 제품이어서 구매했어요. 단점은 저 밑에 달려있는 반짝이들이 좀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? 이 제품 역시 블링스타에서 나온 언밸런스 제품이고요. 저 큐빅 부분 색감 때문에 사실 구매를 했어요. 디자인보다는 저 큐빅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가을에 구매를 했었고 가을에 착용하기 굉장히 좋은 화려하면서 단아한 느낌 연출이 다 가능하신 제품이세요. 이걸 가을에 리뷰를 했어야 됐는데 마이크랑 기계가 다 고장나서 못했었어요. 죄송합니다. 미리 가을을 준비하세요. 이게 무리수를 두네요. 자, 또 가을 귀걸이 하나 나갑니다. 요 제품도 호피 무늬의 리본과 갈색 큐빅이 많이 달려있는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은 붉은색이랑 푸른빛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봄 제품용으로 이제 핑크색이나 레드 계열 사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요 색감이 너무 고급져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은근히 저 짙은 갈색이랑 화이트가 잘 어울리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얘는 원피스보다는 뭔가 정장, 세미 정장 느낌의 의상이랑 매치했을 때잘 어울렸어요, 굉장히. 무게감은 조금 있으니까 뒤클러치 꼭 착용해주세요.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오프라인 스토어 도나수 제품입니다. 요 가운데 부분이 실제로 옷이래요. 진짜 옷인데 한국에서 이제 여기저기 유포되는 제품이 아니고 사장님께서 직접 해외 바잉해 오신 제품이더라고요. 도나수는 아무래도 굉장히 화려하고 좀 희귀한 귀걸이들이 많아서 이 귀걸이 나만 낄 거야 하시는 분들께는 도나수 꼭 방문 추천해 드릴게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코메티에서 한정 수량으로 나왔던 제품입니다. 굉장히 화려하고 무슨 약간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샹들리에 귀걸이인데요. 다행히 이 제품 실버 프레임 말고 골드 프레임은 이제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어요. 저는 실버 프레임으로 구매하고 싶어서 빠르게 구매를 했고요. 코메티에서 구매했던 제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. 보시다시피 그리고 저의 귀가 많이 주저앉고 있죠?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. 약간 몇 시간 착용하다가 진짜 아파가지고 그냥 뺐어요. 이거 귀찌가 제작이 가능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귀찌로 해도 좀 귀가 많이 타격할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고요. 그래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그런 귀걸이라고 할까요? 이 세상 까마귀와 공주님들께 바칩니다. 잠깐 쉬어가는 타투 자랑 시간입니다. 최근에 요칼 타투를 했는데요. 제 까마귀인 만큼 보석 칼을 타투를 했는데 저 색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. 민트랑 소라색? 그 색감의 귀걸이를 드디어 찾았습니다. 무차차 모나의 민트피치 샹들리에 제품인데요. 보시면 민트색 보석은 약간 불투명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조화롭고 저색 조합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전체 캐스팅으로 된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. 뒤클러치 착용하면 그래도 좀 할만했어요. 제가 저렇게 흔들릴 때마다 각도에 따라 다르게 빛나는 큐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. 화려함도 갑인데 약간 단아한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. 역시 색상 배치랑 조합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. 뭐 2018년에 구매한 작년 제품이지만 약간 작년에 발견 그런 느낌의 귀걸이였습니다. 이 제품은 진짜 강력 추천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제가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려야 돼요. 따라따라따 하고 어마어마한 기장을 자랑하죠. 거의 제 얼굴만한 기장인 것 같은데 블링스타에서 나왔고 되게 상큼한 초록색이랑 그냥 일반 투명한 색도 있는데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으로 구매를 했어요. 귀 빨개지신 거 보이나요? 굉장히 무겁습니다. 아까 그 코메티 제품만큼 무겁고요. 귀가 좀 많이 아파요. 그래서 뒤클러치를 착용해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거워서 약간 촬영했을 때만 사용했어요. 그래도 너무 예쁘니까 모두 사자.
이 제품도 무차차 문화의 캐스팅 제품입니다. 얘도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약간 핑크색 계열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. 얘도 아까 민트피치랑 비슷하게 좀 불투명한 큐빅이랑 투명한 큐빅이랑 적절히 이루어져 있어서 되게 네, 적당하고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제 기준 데일리템입니다. 무게감은 적당했어요. 아까 그 제품 끼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당합니다. 안목없습니다, 여러분. 블링스타 언니가 작년에 약간 미치셨었어요. 진짜 예쁜 것만 쏙쏙 골라 가져오셨는데 이 제품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. 전체 캐스팅 AB 크리스탈 제품이고요. 무게감은 굉장히 무거워요. 아까 요 민트피치 샹들리에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얘가 밑으로 무게가 쏠려서 그런 것 같고요. 귀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? 확 밑으로 내려간 게 보이시나요? 이 제품은 사실 귀찌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귀찌로 구매할 걸 약간 후회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. 너무 예쁘니까 용서됩니다. 진짜 화려하죠? 얘도 몇 시간 착용하면 좀 아파서 빼놓게 되는 그런 제품인데, 그래도 용서가 됩니다. 업스타일로 하셨을 때 가장 예쁜 것 같고, 한국에서 자주 파는 그 쉬폰 원피스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급격하게 약간 덜 화려한 느낌이지만 제 기준 데일리템을 가져왔습니다. 이 제품도 블링스 제품이고요. 언밸런스한데 적당히 화려한 배치가 잘된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. 무게는 아주 가볍습니다. 아주 가벼워요. 세미 정장에 잘 어울렸고요. 청바지에도 매치하기 되게 편한 그런 템이었어요. 아, 차마 제가 귀걸이를 주문 못하고 귀찌로 주문한 제품입니다.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? 아까 요 제품보다 훨씬 더 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무겁겠죠? 안전빵을 위해서 귀찌로 주문을 했고요. 코메티 언니가 또 친절하시게 제 취향 아시고 귀찌를 좀더 화려한 걸로 바꿔주셨더라고요.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도 AB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도 빛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? 멀리 가서 보여드리면 크기가 실감이 나시나요? 거의 쇄골을 넘는 기장인데 그렇다 보니까 뭐 연말 파티나 생일 파티 때 착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머리 길이가 이게 좀 걸려가지고 업스타일로 묶고 착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아, 이 제품은 블링스타 제품이고요. 이게 선미 씨가 사이렌트인가 그때 착용하신 협찬 제품이라고 했는데 되게 모양이 독특하더라고요. 저 진주 보이시나요? 약간 큰게 뒤쪽에 이제 자잘자잘한 게 앞쪽에 약간 3D처럼 입체적으로 돼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구매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구매한 귀걸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탑 3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크기 때문에 다들 좀 무겁지 않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직접 이렇게 들어보더니 생각보다 가볍다고 귀가 아주 얇은 친구들도 잘 끼고 다닙니다. 이 제품은 진짜 하나쯤 소장하시는 거 추천해드려요. 굉장히 독특하고 화려해서 재밌기도 하고요. 아니면 귀라도 선미를 닮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. 아,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. 이 제품은 은선의 선물가게라고 이제 선물 받은 제품인데요. 블로그 형식으로 판매하시는 판매자분이 이제 판매하시는 제품이고 좀 약간 다양한 색상의 담수진주나 에스닉한 제품들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심플하고 단아한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드디어 7개월 만에 네, 많이 요청해주신, 기다려주신 귀걸이 사탄을 드디어 찍었고요. 귀걸이라는 게 사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제가 귀걸이가 굉장히 많고 지금 또 서랍이 두 서랍 정도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워낙에 막 화려한 스타일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. 이게 막이 샵, 저샵다 겹치기도 하고. 그리고 작년 가을 이후로 약간 좀 귀걸이가 부진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팔로우하는 그 모든 샵에서 다 느낌이 비슷비슷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제가 많이 구매를 안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사탄을 찍은 만큼의 양은 제가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7개월 동안 영상 안 했고 7개월 동안
산 귀걸이가 있을 텐데 할 수 있죠. 네. 네. 오늘 귀걸이도 뭐 마음에 잘 드셨나? 근데 지금 너무 샹들리에 귀걸이 진짜 너무 화려한 걸 많이 해가지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. 저는 원래 스킨케어랑 메이크업 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어쩌다 보니까 귀걸이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 근데 저도 즐기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한데 다음 걸 찍기 좀 약간 두렵긴 하네요. 지금 슬슬 좀 무서워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네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꼭 사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이에요. 지금 화질 좀 안 좋죠? 제가 앞면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죄송합니다. 이게 뒷면으로 돌려서 찍다 보니까 막 너무 제가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래도 귀걸이 보여드릴 때는 고화질이어야 돼가지고 그걸로 찍었고 지금만 앞면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아까 보여드린 이 무차차 모나의 민트피치 샹들리에 요거는 하나쯤 진짜 소장할 만한 디자인의 컬러감인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또 컬러감이 카메라에 제가 아까 비췄을 때도 잘 안 보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예뻐요. 계절도 굳이 안 탈 것 같은? 저는 이거 무조건 사시라고 강추해드립니다. 블링스타 거는 뭐 워낙에 많지만 이번에 샀던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건 얘였던 것 같아요. 자, 얘가 지금 제가 조명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조명을 지금 꺼볼게요. 이게 꺼도 엄청 화려해요. 보자. 아, 다 안 껐구나. 네, 보이시죠? 조명을 다 끈 건데도 지금 굉장히 반짝거립니다. 다시. 네.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 제품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. 다음번에는 제가 귀걸이를 또 언제 살지 요즘 샵들이 다 약간 디자인이 너무 부진하기도 하고 좀 약간 진부하기도 해서 잘 안 샀는데 제 생각에 다음에는 귀걸이 날 좀 풀리면 귀걸이 플리마켓에 한번 가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귀걸이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봐주세요. 네, 앞으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올릴 테니까 다른 것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